이거 나 이거 봤었다. 맞다. 이거다 얘들아. 이거 글씨 잡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이거 나 그래 이거 봤었다. 이거 그래 이거예요. 이거는 이브금이지. 이거는 진짜 이브금이다. 방학간 이거 진짜 실험 있었던 거야 얘들아. 이거 한 커뮤니티에 놀고 먹고 자고 월급 900만원짜리 알바 소시사판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온다. 이건 미궁이 아니야. 분 끄라고요. 조건, 컴퓨터, TV, 소설, 신문, 대화,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고급 호텔 식사만 먹고, 잠만 자고, 씻고, 일기 쓰고, 딱히 할게 없음. 침대, 책상, 스탠드, A4 용지 등, 일기장, 필기도구, 이거밖에 없는 20평짜리 방에서, 일주일에 두 번, 교수 만나는 거 빼고 아무런 사회와의 접촉을 못함. 시급 15,000원. 숙식 무한 제공, 식사 원하는 거 전부 다 제공, 30일간 버티기 할수 있겠나? 저 이거 할까 신청했는데 TX 파일로 이런 게 오네요. 와, 나는 솔직히 여기에 컴퓨터만 있으면 무조건 하거든. 근데 뭐 침대, 책상, 스탠드, A4 용지 이거야 진짜 봐봐. 신험 시작일 7일, 중도 포기 없음. 시급 10달러, 약 11,000원. 7일 이후 14일 중도 포기 가능. 10일, 야, 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시급이 올라가네요. 30일 실험 완료 시 8,500달러, 900만원. 900만원. 실험 내용. 실험 참가자들은 1인 고급 병실 크기인 70평 방 미터. 개별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청결한 공간에서 7일 30일간 지내게 됩니다. 급식은 하루 3번이며 양식, 한식, 본인이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식사와 피자, 햄버거, 카레와 같은 레토르트 식품과 디저트 등의 간식도 하루 1회 원하는 분에 한해 지급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옷들은 매일 지급되며 빨래, 쓰레기 등은 하루에 한번 수거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이 지원되며 응급시에 대비해 전문가들이 24시간 대기한 보험 지원됩니다. 단, 참가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회와 접촉을 할수 없습니다. TV, 컴퓨터 등 실내에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수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냥 뭐 24시간을 자도 된다는 말이네요. 내부 CCTV는 관찰됩니다. 결론은 딸딸이 져도 딸딸이도 CCTV에 관찰된다네요. 일주일에 2회, 1시간 정도 면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이나 자유로운 시간대에 500자 내외의 일기를 써야 됩니다. 500자 내외의 일기.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진짜로. 내가 만약에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막 알바 PC만 알바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바로 나 참가하지. 이런 거는 900만 원인데. 맞잖아 얘들아. 글의 핵심은 20평짜리 방에서 사회와 접촉 일체라는 저희가 아까 읽었던 거죠. 이미 마음은 실험을 참여한다에 굳혀진 듯 보였다. 이 한편의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파만파로 퍼졌고, 나도 하고 싶다는 수많은 사람들과 정말 위험하다는 경고성 글들도 간혹 보였다. 혹자는 실험 조건에 자해 등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는 대목을 거론하며 극구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나 원래 이런지 잘함. 키키. 평소에도 이렇게 사는데 뭐. 키키. 등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글쓴이에게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글쓴이 LA 콜리포니아님은 실험에 참가하게 된다. 이거 리얼이에요, 진짜로. 원글에 글쓴이가 쓴 댓글로 참가했음을 알수 있었다. 갔다 오면 후기를 쓰겠다고 약속하고 떠났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후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실험 조건 중
무조건 일주일은 버티고 난 다음에야 그만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실험, 커뮤니티 사람들의 1차적인 화두는 LA 캘리포니아님이 과연 일주일 뒤 실험을 중도에 포기한 채 돌아오느냐 마느냐 것이었다. 그리고 글 썼네요. LA 콜리파님이. 아니 다른 사람이 쓴 거네요. LA 캘리포니아님이 실험에 들어간 지도 9일째네요. 아직 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 어느새 9일째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일주일만 넘겨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8일을 이제 갓 넘겼으니 216만 원 벌었네요. 과연 30일 다 채우실지 궁금합니다. LA 콜리폴리 아이씨 발음이 안 되네. LA 캘리포니아 님이 실험에 참가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됐다. 그때까지 LA 캘리포니아 님의 후기는커녕 글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해만 갔다. 과연 글쓴이는 일주일을 넘기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너무 바빠서 후기를 쓰지 않는 걸까? 아니면 혹시 시간이 지나간다. 그리고 2010년 9월 9일 중도 포기하고 왔습니다. 후기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쨌든 후기는 올릴 건데, 그 지금 실험에 참가했던 분, 지금 술 마시고 왔는데, 아까 6시에 나왔고, 그런데 지금 실험 끝나고 친구랑 술 마셔서 좀 졸려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술에 조금 취해서 졸려서 잘 건데, 후기는 내일 아침이나 어쨌든 나중에 올릴게요. 사진도 보여줄 거인데, 안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게 하고, 몇 가지는 근무 서약서 때문에 못 말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곳도 없는데, 일단은 지금 너무 졸려서 내일 자고 올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다. 일단 오타가 너무 많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접속사나 문맥도 맞지 않았다. 처음 LA 캘리포니아 님이 실험에 대해 올렸던 게시물과 비교해봐도, 어투나 표현력 등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낯설었다. 아니, 씨발, 그 며칠 갔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네, 얘들아. 안 그러냐? 어? 어쩐지 약간의 불안정한 모습처럼 보였다. 본인은 술을 마시고 나서 쓴 글이라 정신이 없어서라고 얘기했다. 좀더 자세한 후기는 나중에 쓰겠다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 그리고 2010년 9월 13일, 3일이 지났죠.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드디어 LA 캘리포니아님의 제대로 된 후기가 올라왔다. 그 내용은 놀라웠다. 저 진짜 LA 캘리포니아입니다. 제대로 글 올립니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올린 글은 그술 마시고 글 하나 올린 것 같은데, 글 올린 이후에 여러모로 조금 복잡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아이디가 삭제됐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정말 현실 세계에 돌아오기 힘들었습니다. 달들 아시다시피, 인천? 인천이네, 여러분들, 인천. 인천의 유명한 의대와 쿠넬 대학교 주최로 한 알바였습니다. 거의 이틀 내내 잠만 잤고요.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혼자 있게 되면서 혼잣말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글을 제가 언제 올렸는지는 모르나 정확하게는 17일째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번 거야? 17일째. 24만 원, 24만 원. 거의 한 400만 원 가량 벌었네요. 날짜 개념도 정말 무뎌졌고, 특히 자는 시간과 안 자는 시간의 구별이 정말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실험 5일째부터는 교수가 계획을 받고 외부에 일주일에 일의 농촌 비슷한 곳을 봤습니다. 첫날, 둘째날. 어쨌든 내내 잠만 잤는데, 교수가 이런저런 등을 지적하면서 실험을 위해 제대로 임해달라고 했고요. 어쨌든 셋째날부터 일기도 똑바로 쓰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3일, 4일. 공부만 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시간 정말 안 간다. 시간 정말 잘 간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부할 때만큼은 시간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심심해서 정말 죽는지만 알았습니다.
그럭저럭 일주일은 버틸만 했는데 마지막 3일이 정말로 고비였습니다. 정말 시간 개념이 사라지지만 이리저리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하모니카는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건 연필로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뉴욕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저가 봐도 정말 놀랍게 무슨 흑백 사진처럼 그렸더라고요. 아마 중간에 밥이 두번 나왔으니까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 것 같았습니다. 교수도 이 점을 상당히 자세하게 묻는 걸로 보아 스스로 자기 개발에 하는 점을 정말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마지막 3일 이야기하자면 꿈을 제가 잘 꾸는 편도 아니고 잠도 깊이 못 자는 편인데요. 몇신지도 모르고 하다 갑자기 쓱 졸았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이해가 간다. 시계도 못 보고 맞지? 원래 사람들은 잘때 아, 10시네 이제 자야겠다고 눕는 거잖아. 시계를 보면 시간을 보면서 솔직히 아, 졸리다 하면 자는 사람은 진짜 페인 뭐 M색 말고는 없어. 아, 졸리네 자야지. 거의 다 11시네 이제 자야겠다 하면서 눈 감고 한 20분 정도 뭐 상상하다가 이렇게 잠드는데 이러면 진짜 미치지. 몇신지도 모르고 하다 갑자기 쓱 졸았습니다. 근데 꿈에서 정말 인셉션 영화처럼 제가 방에 있었던 건 맞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딱딱딱 소리 듣는데 정말 무서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요, 뭐랄까 급불안한데 지금이 몇신지도 모르겠고 그 무서운 꿈에 배경소에서 깨어나니 진짜 미칠 것만 같았는데 보통 무서운 꿈이나 영화를 보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강박증 비슷한 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볼펜이 굴러 떨어질 때 정말 비명지었습니다. 새끼 내가 아무튼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무서웠는데 정말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 미치겠던 겁니다. 15일 정도는 정말로 편안했었고 아마 그 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강박증이 심해져서 아무것도 아무하고나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벨을 누르게 되었고요. 연구원 두 명이 나와서 커뮤팅 룸인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두 명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몇몇 두 명의 교수가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포기할 건지 다짐을 했습니다. 포기할 것인지를 다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한 달을 버티면 900만 원 주는 알바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뭐 컴퓨터 없고 책상, 뭐 연필, 그다음 A4 용지, 그냥 숙식 제공 이런 것만 있고 무조건 시간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한 달간을 버티면 900만 원 알바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스스로 A4 용지에 그린 캐릭터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다시 묻고 묻고 그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중도 포기서를 쓰고 교수님들과 연구진들과 이야기한 후전 한층 불안함이 가셨습니다.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물었지만 변두리만 조금 조금씩 알려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알바일까 얘들아? 그냥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 연구진들도 씨바 뭐 900만 원뭐 3명 하면 솔직히 2700만 원인데 93, 27. 어? 특히 석사 그림 그리는 분에서 추상적인 느낌이 상당히 발달한다고 그런 그림도 보여주시고 저도 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점점 변해가는구나 이런 느낌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큰 돈을 얻긴 했지만 아직도 가끔씩 집에 혼자 남을 때그 꿈이 기억나 갑자기 두근두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저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꼭꼭 물어봅니다. 스스로 고쳐나가게요. 지금은 신풍역 근처에서 한림대 병원에서 심리 치료받고 있고요. 뭐랄까 굉장히 찝찝하고 후회는 없는데 그렇다고 좋은 경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 찝찝하네요. 분명한 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보수가 높으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 이건 인생의 진리다. 명심하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진짜 지랄하네요. 막말로, 야, 얘들아. 진짜 돈이 없어. 진짜 뭐라도 해야 돼. 어? 진짜 나는 진짜 뭐 아니면 900만 원 빚이 있어. 900만 원 갚아야 돼. 근데 막말로 진짜 뭐 일해서 번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도 결론이 6개월이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실업의 목적. 정확하게 학교 이름은 안 되겠다만, 다들 대충 어느 학교인지 아시려는 믿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저 아이디를 벌써 쓰고 있어서,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저 아이디를 벌써 쓰고 있어, 가입할 때좀 곤란했습니다. 어쨌든 이 실험의 목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로, 정신과 조교수, 이외에 제가 본 분들은 심리학 계열도 있었고,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다들 보니까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나 길거리에서 기타 치신다는 분도 있었고요. 뭐랄까, 대충, 그걸 보니까, 아, 뭔가 표현하는 부분에서 캐치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첫날에 충청남도에 있는 농 같은 곳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임시숙소와 건물 하나가 있었고요. 가는 길은 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그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뭐랄까 글을 쓰고 표현에 관련된 분이 많은 것으로 뭐 확신했고요. 저는 이것저것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공부만 하고 그러고 거의 일주일 동안 하모니카나 불면서 성경 읽었는데 교수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가 연필로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교수가 둘째 만날 때는 미술 배운 적 있느냐? 이 도시는 어떻게 그렸느냐? 이곳은 어디냐길래 뉴욕이라 했고요. 어떻게 알고 그렸냐라니까 가십걸 드라마 본 거에서 상상해서 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수가 비교해 봤는지 여러 그림에서 실제 존재하는 건물들이 25%나 가까이 된다고 정말 성과가 나타난다고 좋아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때 캔버스와 물감도 주시던데 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여러분들. 존나 그 성과가 있었나 봐요, 이분에 대해서. 채색은 못해서 몇장 찌끄리다 말았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A4 용지를 막 구겨서 버렸는데 갑자기 A4 용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A4 용지에게 A4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뭔가 혼자 있을 때 두근두근한 느낌을 좀 달랬습니다. 저 방은 CCTV가 없는 방이었는데도 교수가 그 사실을 대충 눈치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두방 전부 다 CCTV가 있었던 듯 했고요. 자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누가 지켜본다는 불안감이 제일 짜증났고요. 화장실에 있는 순간에도 거울에서 누군가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로, 오, 진짜 이건 진짜지. 진짜 그 경찰 안에서 조서실처럼 분명히 그 거울 뒤에 누가 볼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하니까 소름 돋았습니다. 나는 좀, 내가 또라이인가, 얘들아? 나는 이 사람이 여자였으면 나는 연구 목적이 그런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 여자만 봤습니다. 900만 원 드립니다. 실험에 참가하실 분. 그러면서, 진짜 뭐 그렇게 뭐 간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막, 막 거울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옷 벗는 거 병신 진짜 사이코패스들 그런 사람들 있을까 봐어자어 어디까지 갔지? 그런데 우연히 샤워를 하다가 거기 도구들에 써 있는 글귀들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석류나무 추출물 1% 베타인 소듐 아이알로니에드, 소듐 PCA, 위치아 젤 추출물, 알린토인 나토검, 미라리모산. 지금 외워서 다쓴 거. 계속 그걸 읽으면서 외우면서 시간도 많이 때웠습니다. 괜히 토익책을 들고 가긴 했는데, 오랜만에 주의사항에 적힌 한글들을 보자 반가웠고, 그걸 거의 100번은 계속 읽었던 듯 합니다. 근데 악몽 때문에 정말 무서웠는데 A4가 자꾸 날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막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막 던졌는데 아직도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짜증짜증 자꾸 두근두근
아무도 없는 것 뻔히 아는데 계속 누군가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실험 목적은 대충 아무래도 학렬별, 분야별 혼자 있을 때 생겨나는 자신만의 개발, 능력 등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끝. 나스 무조건 했지, 씨발. 여러분도 맞죠? 여러분들은 안 하겠습니까? 900만 원 준다는데? 어? 막말로 뭐 진짜 한 달간 뭐 죽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버텨야 됩니다. 뭐한 달간 뭐 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씨발 족같아서 못하지. 힘들지. 바로 씨발 뭐 햄버거에다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한달 무조건 버티지. 900만 원이면. 어? 막말로 나 그냥 플러스 두 배. 1800만 원 준다 그러고 밖에서 한달 동안 노숙하세요. 항공관에서. 바로 해. 1800만 진짜 1800만 원 준다 그러면 노숙도 해 나는. 이거 진짜 배 아픈 소리지. 배부른 소리지. 900만 원에 뭐 씨발 뭐 애 이름 장난도 아니고. 맞잖아, 얘들아. 나는 하지. 나 진짜 방송 안 했었으면. 여러분들도 할걸요? 이거는 진짜 배부른 소리네, 미친 새끼. 아, 야, 진짜 계좌로 5천만 원 줘봐. 나 진짜 할게. 솔직히, 나, 솔직히, 왜냐면 난 방송 때문에, 수입 때문에, 1800원 드립이었고, 5천 주면 바로 하면 한달 동안 노숙 갈게요. 방송 키면서. 해볼게요. 그 대신 방송 키고 계속 보조 배터리 지가 계속 갖다 주고 한국말에서 한달 버텨라. 노숙해라. 근데 밥은 무조건 라면으로 돼야 된다. 할게요. 5천 주면. 좋아합니다. 막 여기서 통장에 뭐 100억 갖고 있는데 이거 흥미로운데? 내가 스폰할까? 주세요. 바로 합니다. 진짜 뭐야. 바로 오늘 만나셔가지고 보증 쓸게요. 그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보증 쓰는 거 있잖아요. 약소금. 쓸게요. 5천 좀 바로 하지. 인간은 어리석다. 나는 안 그럴걸? 인간은 어리석다. 이러면도 나는 안 그럴걸? 그래도 저 정도 돈이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잠시만요.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명심하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출처, 인스티즈. 여러분, 다른 거그 재미난 거 없나요? 여러분, 존노잼 아닙니까, 이건? 뭐좀 흥미로운 거 없어, 뭐. 진짜 뭐 현자 타임 오는 것 그런 글들이나 여러분들 근데 이런 재밌어요? 이런 글들 읽는 거 노잼이면 여러분들 방종하자 방종하고 오늘 그냥 미스테리나 하자 응? 나도 점심 방송 해야 되고. 근데 왜냐면 이거 진짜 부금이 존나 커, 얘들아, 맞지? 부금이 존나 커, 이런 글들 읽을 때. 부금 없으면 뭔가 밋밋해. 막말로 진짜 탕수육인데 뭐 소스 안 찍어 먹는 거랑 똑같아. 부금도 없어, 지금. 지구글들은 예전에 봤어요. 뭔가 여러분들 환자타임이나 뭐좀 재밌는 글들 없어요? 좀 그런 거는 나도 재밌는데. 야, 지금 전 세계 중에 갑부순이 1위가 누구야? 통계상으로 갑부 1위 만수르예요?
빌게이츠는 존나 대단하더만. 빌게이츠는 누군 진짜 유명한 갑부인데 생일마다 몇억짜리 배 타고 거기서 뭐 한다던데. 나 그거 보면서 문화출 30억인가? 30억, 그 누구 생일날 30억짜리 배 타가 배로 움직여가지고 배로 여행 간대. 생일날.